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는 아스날이 1라운드와 2라운드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하면서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고 심지어 지난주에는 아스톤빌라 원정이라는 도저히 쉽지 않아 보이는 힘든 경기를 어떻게든 승리로 마무리 지으면서 강팀의 면모를 보여줬는데 다소 충격적이게도 그러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던 아스날은 오늘 밤에 있었던 홈 경기에서 사실상 자멸을 하면서 승리를 놓쳐버렸고 이에 많은 아스날 팬들이 승리하지 못한 팀의 성적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스날FC는 바로 오늘 밤에 있었던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에서 브라이튼 오브 엘비언을 자신들의 홈으로 불러들였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아스날FC가 상대한 브라이튼 오브 엘비언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2승 12무 14패로 리그 11위를 기록했던 우승권인 아스날보다는 한참 아래의 성적을 기록한 팀으로서 아스날FC는 지난 시즌 브라이튼을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승리, 원정에서도 3대0으로 완승을 거뒀었기 때문에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는 아스날에게 확실한 우위를 점칠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그리고 아스날의 미켈 라테타 감독은 다비드 라얼 골키퍼, 벤 화이트, 윌리엄 살리바,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위리엔 팀버르, 토마스 파티, 디클란 라이스, 마틴 웨더고르, 부카요 사카, 레안드로 트로사르, 카이 하베르츠 선수까지 사실상 아스날의 풀 주전급 라인업이 그대로 가동이 되면서 오늘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나섰고 브라이튼 오브 엘비언에서는 에이스인 미토마 선수를 포함 역시나 주전급 라인업으로 아스날을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아스날FC는 브라이튼을 상대로 전반전에는 경기력적으로 좋은 경기를 펼치면서 전반전 슈팅 숫자가 6대3, 빅찬스 수치도 아스날이 3대0이 나올 정도로 아스날이 확실한 우세를 가져갔고 실제로 아스날 선수들은 브라이튼에게 거의 득점에 근접한 장면들을 수차례 만들어내면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아스날은 전반전 10분 부카요 사카 선수가 단독 돌파를 통해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하지 못해 득점에 실패했고 이후 마틴 웨데고르 선수의 결정적인 슈팅은 골키퍼의 정면으로 가버리면서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는데 찬스가 왔지만 살리지 못하고 있던 아스날은 38분 부카요 사카 선수의 패스를 받아 단독 찬스를 맞이한 카이 하베르츠 선수가 환상적인 칩샷으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아스날FC는 오늘 브라이튼과의 전반전 경기를 순조로운 경기력과 함께 1대0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스날FC의 이러한 좋은 흐름은 후반전 4분 만에 깨지고 말았는데 아스날은 49분 디클란 라이스 선수가 불필요하게 상대의 프리킥을 방해하는 모션을 취하면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해버렸고 남은 40분의 경기 시간 동안 수적인 열세에 처하게 된 아스날은 후반전에는 슈팅 숫자 5대19로 사실상 압도적인 경기 흐름을 내주게 되면서 결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침몰시켰던 주앙 페드로 선수에게 통안의 동점골을 허용, 오늘 경기를 다소 실망스러운 1대1 스코어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스날로서는 사실상 경기 리드도 잡고 있었고 흐름도 나쁘지 않았지만 데클란 라이스 선수의 불필요한 행위가 모든 것을 망친 정말 자멸한 경기였는데 이번 경기가 아스날의 홈에서 펼쳐진 경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승부라는 결과는 분명 실망스러운 결과였고 이에 많은 아스날 팬들이 승리하지 못한 팀의 성적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판은 아스날이 승점을 1토록 최선을 다했다. 우린 또다시 강도를 당했다. 난 데클란 라이스를 비난한다. 그는 고의로 레드카드를 받아 불필요하게 경기를 힘들게 만들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플레이한다면 우린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당한 결과다. 하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우승하고 싶다면 스퍼스를 이겨야 한다. 우리는 디클란 라이스의 퇴장에 항소해야 한다. 크리스 카바나 주심은 브라이튼의 경기 최우수 선수였다. 어쨌든 우리는 포인트를 획득하고 북런던 더비에 참가한다. 심판의 멋진 퍼포먼스. 그는 브라이튼이 이 경기에서 승점을 따도록 했다. 디클란 라이스가 그들에게 포인트를 줬어. 옐로 카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짓을 해선 안 돼. 이 심판은 다시는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심판을 맡아서는 안 된다. 등등 많은 아스날 팬들이 오늘 경기 실망스러운 팀의 성과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냈고 심판 판정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의 목소리를 드러냈습니다. 아스날로서는 다음 경기가 토트넘 핫스퍼의 북런던 더비 경기인 만큼 이번 경기 무승부는 정말 치명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아스날은 디클란 라이스 선수의 퇴장으로 인해 토트넘전에서 큰 전력 공백이 생겼는데 토트넘 핫스퍼에게는 사실상 엄청난 호재가 발생한 이번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